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안녕하세요. 윤재주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업로드하기 전에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뭐 준비물이나 체크리스트, 기타 꿀팁까지 간단하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주도에서 다 찍고 이제 편집까지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떠나기 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차마 완성을 못해서 이렇게 치앙마이 와서 새로 찍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좀 현지 바이브를 약간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직접 와서 조금 더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녹여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먼저 태국 치앙마이로 한 달 살기 하러 온 이유는 제가 제주 살이를 하면서 국내 여행 위주로 이제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디지털 노마더의 성지라는 태국 치앙마이에 와서 해외 콘텐츠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 달 살기 준비는 한 3주 정도 했는 것 같은데요. 태국이 지금 너무 좋은 게 비자도 무비자로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고요. 코로나 접종 서류 도 없고요. 정말 유효기간 넉넉한 6개월 이상 넉넉한 여권만 있으면 입국할 때 뭐 내야 되는 것도 전혀 없었고 입국 심사서 쓰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권만 있으면 태국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치앙마이 직항이는 항공사가 대한항공이랑 제주항공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김포까지 제주항공으로 위탁 수화물 무게 15kg 포함 김포까지 티켓 4만원 정도 끊어서 김포 갔다가 인천 갔다가 그리고 인천에서 이렇게 치앙마이까지 직항으로 왔어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가 또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숙박 비용인 것 같아요. 저렴하게는 뭐 한 달에 20만원대부터 뭐 비싸면 뭐 몇백만원까지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나 국내 한 달 뭐 월세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의 숙소에 묵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고요. 저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하면서 좀 다양한 위치에서 한번 머물러 보고 싶어서 숙소를 나눠서 잡았는데요. 상세 후기 그리고 뭐 약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 가지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바로 또 해외여행자 보험. 장기로 가는 만큼 해외여행자 보험을 저는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넉넉하게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잡았어요. 마이뱅크에서 했고요. 거기가 제일 저렴하다고 해서 하기도 했고 또 롯데 면세점 신규 가입하면 또 10% 할인 쿠폰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인까지 야무지게 받아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기간 예약하는데 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여행자 보험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환전은 인천공항 인터미널 수경으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환전해왔고 7,000바트 하나 약 30만원 조금 안 내게 이렇게 소액으로 환전해왔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 뭐 카드 결제도 웬만하면 다 잘 되고 태국이 또 페이 결제, 온라인 결제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현금 결제할 일이 많이는 없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치앙마이 공항에서 이제 숙소로 이동할 때 이제 공항 택시를 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꼭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주항공이 도착이 거의 밤 10시 정도인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도착하면 뭐 공항 환전소도 문을 닫기도 닫고 비싸기도 비싸고 또 ATM기 뽑을 수도 있겠지만 수수료도 좀 비싸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미리 환전을 한국에서 해서 갔고요. 또 추가로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도 준비해 왔는데요. 또 요즘은 그냥 일반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요거는 하나 트래블 로그 카드고 이건 와이어 바알리 카드인데 미리 현지 통화로 이렇게 환전을 해놓으면 약간 체크카드처럼 여기 잔고가 쌓여있고 현지에서 그대로 결제하면 그 금액만큼 빠져나가서 이렇게 이중 수수료가 안 드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유심도 준비해왔는데요. 보통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은 이게 현지 와서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공항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데이터는 이렇게 터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태국 유심 5일짜리 뭐 단기 유심 좀 짧은 거 하나 구매해왔어요. 말톡에서 제가 구매했는데 5일에 3기가 쓸 수 있는 그냥 무난한 거 작은 거 하나 구매해 왔는데 여기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집으로 배송받기 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제주도 추가 배송비를 안 받고 그냥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튼 말톡에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현지 AIS 매장 가가지고 한 달치 유심을 또 구매했는데요. 5G 90기가 지원해주는 아주 빵빵한 걸로 이렇게 구매해놨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전 설치해주면 좋은 어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하나은행 어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환전 얘기하면서 태국 여행하면서 현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GLN, 하나은행의 GLN이라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태국에서 카카오페이 느낌? 카카오 QR페이 결제하는 느낌? 요건데, 이게 하나은행 결제 계좌가 있어야지만 이게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만약 계좌가 없다면 한국에서 미리 계좌를 개설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다음은 택시 관련 어플이에요. 치앙마이가 생각보다 되게 넓고 또 덥기도 더워가지고 그냥 걷기만 해서는 너무 힘듭니다. 저도 지금 택시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이 이제 그랩, 볼트, 그리고 인드라이브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볼트가 제일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볼트 위주로 타고 있고, 그랩은 빨리는 잡히는데 조금 더 비싸다고 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해봤고, 인드라이브도 이제 현지인 분들께서 많이 쓴다고는 하시고 있는데, 일단은 볼트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리 택시 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택시 어플은 저는 일단 다 깔아두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 서류적으로나 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물, 짐, 캐리어 뭐 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챙긴 거는 상비약인데요. 한국에서 뭐 평소 있었던 증상에 대비할 약들, 약국 가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샀고요. 뭐 샀냐면 종합감기약 하나 샀고요. 과식하거나 체했을 때 먹으려고 요약 샀고요. 복통이나 설사 할까봐 요거 했는데, 고라리 요런 걸로 탈 있을까봐 요거는 두개 샀습니다. 알러지 두드러기 약도 샀고요. 저는 요거 생리통 약 플럼에서 소염 진통제 요것도 이렇게 타이네놀 요것도 사왔어요. 뭐 태국 현지에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이왕 사는 김에 같이 샀고요. 밴드랑 뭐 마데카솔 요것도 같이 샀고, 폴디 요것도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찾아보니까 모기 기피제 관련해서 들고 와라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태국 현지에서 센게 많다고 들어가지고 필요하면 사려고 모기 기피제는 따로 안 사왔고, 요것만 다이소 간 김에 있어가지고 샀고, 인공눈물 혹시 필요할까봐 집에 있는 거 들고 왔어요. 샤워기 필터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거 캐리어에 넣을 때 부피 차지해가지고 그 겉에 뚜껑은 버리고 그냥 이렇게 담아왔어요. 5,000원이었고요. 그냥 무난하게 뭐 태국 수질이 좀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들고 왔고, 필터도 넉넉하게 3개입짜리 총 3팩 이렇게 9개 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호텔에 2박 정도 묵고 있는 상태라서 따로 샤워 필터기를 교체하진 않았는데, 요거는 한달 살기 숙소 가면 본격적으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제 기준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바로 기초 케어, 화장품, 스킨 케어 요런 제품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K뷰티가 최고거든요? 그리고 괜히 뭐 피부에 안 맞는 거 들고 왔다가 피부 상하고 이러면 더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서 평소에 쓰던 거 들고 왔고 좀 모자랄 것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 사가지고 넉넉하게 들고 왔는데요. 팁 아닌 팁은 스캔이랑 클렌징 워터 요거 챙겨왔어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오려니까 용량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 이거 다이소에서 요거 패드 통만 따로 사가지고 요거씨 요거는 클렌징 워터 담아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스킨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장씩 쓰고 있어요. 패드가 70ml라 가지고 한달 동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자랄까 봐 화장솜도 따로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팩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편이기는 한데, 또 너무 덥고 막 땀도 많이 흘릴 것 같고 피부 열도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팩뭐 아침 저녁으로 팩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주이트리에서 산 건데, 쿠팡에서 싸게 팔길래 그냥 30ml짜리 한통 그냥 사왔습니다. 그래서 뭐팩 여러 개 들고 오는 것보다 요거 한통 갖고 오는 게 부피 차지도 덜하고 실용적일 것 같아가지고 요거 들고 왔고요. 챙겨오는 건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문에 샴푸는 힌지어서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트리트먼트는 평소에 제가 이런 튜브 타입으로 되게 잘 쓰고 있고, 요거 조그만 거 하나는 부피도 뭐 크게 차지 안 하고 무게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요거 들고 왔는데, 현지 와서 또 사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첫날 저처럼 늦게 오신다 이러면 이 도착해가지고 어디 살 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회용이라든지 여분으로 당장 쓸 거 정도는 준비해서 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 달을 살러 오니까 여기서 빨래랑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보통 숙소에 이제 세탁기랑 건조대 이런 것도 다 있긴 있는데, 속옷 같은 경우는 빨리 빨아버리고 바로 말리려고 뭐 다이소에서 500원짜리 세탁비누도 하나 사왔고요. 또 이제 바디워시 대용으로 들고 온 게 바로 요거 다이소 도브 뷰티바예요. 저도 이거 추천받았는데 뭐 얼굴에 해도 되고 머리에 해도 되고 몸에 해도 되고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와서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하고, 부피도 별로 안 차지하고 가벼워가지고 이거 챙겼고, 이거랑 같이 이거 거품막 편하게 쓰려고 이거까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디워시는 따로 안 사고 이거 사용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바디타월도 이제 혹시 몰라서 하나 챙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면봉이랑 화장솜, 평소 쓰던 거, K뷰티 거, 요것도 들고 왔고, 있으니까 요거 손톱깎이 세트, 요것도 하나 준비했고, 이건 또 제가 한 번씩 트러블이 나는 또 피부이기도 해서 올리브영에서 평소 쓰던 이거 여드름 패치도 챙겼고요. 아까 전에 클렌징 워터 이렇게 패드에 넣어왔다고 했는데, 요거랑 별개로 이제 립 아이 포인트 부분 화장 지우는 거 쉽게 하려고 이거 패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K뷰티 끝판왕 바로 파우치, 이거 화장품인데요. 사실 제가 이거 그냥 천 파우치에 두 개에다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숙소에서 이렇게 펼쳐두고 쓰려니까 이제 눈에 정돈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뭐가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뒤적뒤적이면서 이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여행 온 두 번째 날에 그 다이소 갔는데 딱 이런 제가 원하는 이 사용자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화장품 보관함 겸 나중에는 이거 세워가지고 속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화장대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요것은 샀습니다. 장기 한 달 살기로 장기로 머무는 만큼 뭔가 평소에 내가 화장대에 뭔가 좀 이렇게 쌓아두고 오거나 이렇게 저처럼 화장품 양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약간 요런 통 같은 거 들고 와셔도 좋을 것 같고, 없다면 현지에서 구매하셔도 충분히 되니까 뭐 굳이 애써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딴 빗입니다. 빗. 이거 이 그 얇은 그런 꼬리 빗 그런 거 가지고는 이 머리를 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브러쉬, 이것도 제가 그냥 맨날 집에서 쓰던 거라 가지고 그대로 들고 왔어요. 현지에서도 이런 브러쉬 팔긴 파는데 그냥 뭐 집에서 맨날 쓰던 거니까 그냥 들고 왔습니다. 이런 걸로 빗어줘야지. 헤어드라이기는 따로 안 샀어요. 왜냐면 좀 부피가 크기도 크고 뭐 현지 숙소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드라이기는 일단은 안 샀고, 지금도 이제 호텔에 있는 드라이기 쓰고 있는데, 만약 다음 이동하는 숙소에 드라이기가 없으면 새로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제가 들고 온건 바로 여행용 미니 고데기입니다. 짜자잔잔. 제가 평소에 고데기를 안 하는 편이라가지고 큰 고데기는 사실 뭐 있지도 않지만 들고 오지도 않았고, 이거 작은 고데기는 앞머리용으로 평소에 쓰기도 하고 부피도 작아가지고 챙겨왔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태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거 220V짜리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볼 앞에 어댑터 이런 거 필요 없이 평소 쓰던 전자기기 그대로 들고 나오면 되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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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나라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좋아요. 선글라스도 챙겼습니다. 이거 온다고 제가 이렇게 또 새로 데리고 온 건데, 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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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요런 느낌? 햇빛이 진짜 강해요. 선글라스 무조건 들고 오세요. 아마 현지에서도 많이 팔 것 같긴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예쁜 디자인은 아직 못 봐가지고 그냥 뭐 무난하게 쓰는 거 있으면 그냥 눈 보호하는 용으로 하나쯤은 챙겨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대망의 의류편입니다. 태국 지금 현재 날씨가 한 35도에서 39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긴 게 밤낮으로 다 더운 날도 있고, 약간 비가 조금 내리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런 날에는 밤 되면 약간 선선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가벼운 여름 위주의 옷차림도 당연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더움과 동시에 햇빛이 따갑기도 하고 해가 지면 선선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얇고 긴 옷도 좀 함께 챙겨 오시면 돌려입기 좋을 것 같아요. 옷 같은 부분은
한국에서 많이 안 사도 될것 같아요. 현지에 뭐 반팔티나 이런 거랑 엄청 많고 나시옷도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야자수 가득한 이런 해외여행 오면 다들 좀뭐좀또 부리고 싶고 이제 원피스도 막 색깔 쨍한 거 입고 싶고 막 패턴 들어간 이런 옷도 많이 이제 사 오시잖아요. 그런 화려한 옷들은 이 태국 현지에 정말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진짜 기본적인 옷 맨날 입는 이런 흰티 그냥 깔끔하고 괜찮은 거 그런 옷 위주로 챙겨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양말도 챙겼어요. 더운 나라라서 양말을 안 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한달 살이 하는 만큼 좀 운동도 할것 같기도 하고, 약간 멋부림용으로 이제 색깔 있는 요런 양말 좀 매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양말도 몇 켤레 챙겨봤어요. 신발 뭐 할지 진짜 고민했는데요. 네 켤레 챙겼고, 한 켤레는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쪼리, 편안한 깜장색 후프스 쪼리는 신고 왔고, 이 한국인이라면 이거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삐뚤마뚤루 그냥 신으려고, 뭐 크록스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한달 살이 하면서 헬스도 다니고 운동도 할 생각이라가지고 이건 이거 휘뚜루마뚜루 탭. 내가 뭐 운동화를 뭐 많이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굳이 안 챙기고 오시고 뭐 현지 와서 사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운동화는 솔직히 잘안 신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나이키 요거 약간 샌들 같기도 하고 운동화 같기도 한 요거 편한 신발 요거 챙겨와서 먹부리는 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냥 편하게 신을 용도로 사용하려고 요거 신발까지 총네 켤레를 들고 왔어요. 소중한 저의 수영복입니다. 제가 묵는 숙소가 다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영복을 다 챙겨왔는데요. 저는 사실 현지에 수영복 많이 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4개 정도밖에 안들것 같거든요. 정말 작게 들고 온 건데. 근데 제가 그 H&M 갔는데 수영복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다가, 치앙마이 바다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영복이 생각보다는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호텔에서 수영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한국에서 뭐 편하게 입던 거 들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좀 수영 좀 움팡지게 하려고 제가 또이 스노클링 장비, 이것도 평소에 맨날 쓰던 거, 이것도 한개 들고 왔고, 쓰던 이거, 누브라, 요거까지 딱 챙겨가지고, 평소에도 보부상이기도 한데, 이제 또 여행하면서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장비나 뭐 배터리 뭐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조그맣고 예쁜 가방으로는 이 성이 안 차서 제가 또 이제 또 제주도에서 평소에 들고 다니던 뭐 이런 에코백 같은 거뭐 한국에서 산 거고요. 요거는 제가 영국 교환학생 시절에 런던에서 샀던 행일복 요거 에코백 요것도 갖고 왔는데 여기 와서 사셔도 될것 같은데 이게 저 같은 이제 보부상 당장 내일 요거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은 한두 개 정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백과 제가 백팩도 하나 챙겼는데요. 이거 잔스포츠 건데 제가 이거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 교환학생 갔을 때도 계속 이거 맨날 거의 빵꾸 날 때까지 지금 거의 쓰고 있는 완전 찐 꿀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리어에 짐도 안 들어가는 짐 넣기용이랑 아무래도 제가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이런 전자기기도 많다 보니까 수화물 붙일 수 없어서 요 안에 다 넣어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치앙마이 한달 살기 하면서 뭐 근교로 뭐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갈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하루 뭐 원데이 투어 하는데 조금 멀리 나간다거나 이럴 때좀 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백팩은 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메고 오는 김에 백팩도 챙겼답니다. 운동복도 따로 챙겼어요. 운동복. 플렉스. 운동복을 따로 챙겨. 치앙마이가 또 요가 되게 유명한 거 아시나요? 제가 아직 제대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원데이 요가 막 무료로 열리는 것도 많고 유료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요가 할수 있어가지고 정말 좀 수련하실 분들, 약간 운동하실 분들 정말 정말 오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운동복도 사실 뭐 현지에 있는 것 같고 현지에서 사도 될 거는 같지만 이 운동복 역시 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새로 안 사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들고 왔고요. 그냥 레깅스 두 개랑 뭐티좀 기능성 티한 두세 개 그리고 스포츠 브라 그런 거뭐 한두 개 챙겨갖고 왔습니다. 4월 말부터 이 기간이 우기라 가지고 치앙마이 저녁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래요. 치앙마이 필수템 바로 우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금이 우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가 또 약간 진짜 스콜성처럼 막 이렇게 온다고 해요. 막올 듯말듯 올듯 말듯 안 하다가 뭐 찔끔 내리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미친 듯이 내리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우산은 이런 그냥 접이식 하나 들고 와서 휘뚜루마뚜루 쓰려고 했는데 이게 또 우산이자 양산이에요. 그래서 햇볕 너무 센날 그냥 들고 다니면서 햇빛 가리개로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저의 장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는 콘텐츠를 촬영하려는 목적이 조금 컸기 때문에 정말 디지털 노마드로서 저의 모든 일거리와 저의 모든 아이템들을 다 들고 왔는데요. 맥북,
하고 들고 있는 아이패드. 그냥 진짜 마우스? 이것도 들고 왔어. 노트북 거치대. 이거 높낮이 조절된 노트북 거치대 없으면 이 목을 너무 이렇게 숙이고 일하게 돼가지고 이것까지 정말 고프로랑 여분 배터리까지 챙겨왔고, 허브는 이렇게 두 종류 큰 거 있고, 이 촬영 장비 관련해가지고 이런 충전기, 충전선도 이제 여분으로 이렇게 듬뿍듬뿍 좀 챙겨왔고요. 이건 또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조 배터리. 무려 2만 암페어짜리 걸로 큰 걸로 했는데 이렇게 충전할 구멍도 많고 포트도 USB 포트랑 C타입 있어가지고 유용하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전자기기 없으면, 휴대폰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제가 아무래도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뭐 작업할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막 이렇게 콘센트 이런 부재가 있다거나 외출하는 동안에 이제 배터리 없으면 큰일 나가지고 그냥 아주 넉넉하게 큰 걸로 하나 사서 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컨텐츠의 진심인 저는 이 드론도 챙겨왔습니다. 드론 챙겨왔고요. 이 멀티탭 하나 꼭 들고 와야지 이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충전하면서 휴대폰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침대 바로 옆에 콘센트가 없으면 그거 진짜 완전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3분짜리 그냥 이것도 집에 있는 거 들고 왔어요.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오면 약간 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가지고 이것도 챙겨왔습니다. 그래도 템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챙겨왔는데 그 넓은 막 라탄 이런 책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현지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쯤 구매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좀 데일리하게 쓰고 다니던 모자, 캡모자 딱 두 개만, 손 많이 가는 딱 두 개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속옷도 챙겨왔는데요. 이 속옷은 일단 땀이 정말 많이 나고요. 샤워를 한 두 번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덥고 뭐 수영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편하고 가볍고 시원한 거 그냥 이런 거 위주로 들고 왔고 위에 속옷은 진짜 그냥 브라탑 같은 것만 들고 왔어요. 여기까지 저희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짐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봤는데요. 에어에 이렇게 쏙 다 들어가는데 제가 제주항공 수화물 무게 15kg로 결제해서 가가지고 이걸 다 때려넣었더니 거의 한 23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항 가기 전에 무게 확인해보고 짐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백팩에 다 분배해서 놓고 캐리어는 15kg 무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답니다. 이렇게 저희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준비물 이 캐리어까지 탈탈 털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준비하시는 분들께 혹은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주의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컨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여러분 없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사세요.